앞부분에서 계속 공부해 오셨겠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책이 또 두껍기도 하고 안 사오셨을까봐 사실은 요약할까 하다가 본문을 다 실었죠. 이제 이 책이 두껍기도 하고 또 조금 손본다는 의미에서 제가 나를 따르라고 이 신앙과 시승사에서 또 따로 조금 문장 크게 다듬지 않고 거의 뭐 똑같은 내용을 조금 다듬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거의 차이가 없고요. 설명 안에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예수의 제자직으로의 부름,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나 폴게 나를 따르라는 부름, 나를 따르라 해서 제자직 이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자직이란 말은 영어에 나 폴게가 뒤를 따른다, following after me 뭐 이런 뜻인데, 미국의 책도 follow after me라든지 이렇게 번역해도 될 텐데, 옛날에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도 제자직의 대가, 또 최근에는 또 그냥 discipleship 이렇게 번역해 가지고 그날에 들어올 때 제자도 제자직 이렇게 이제 느낌이 왔는데, 원래 원문은 그냥 명사꼴이긴 하지만 따름, 뒤따름 이런 뜻이죠. 이 책이 앞부분은 이제 따름의 귀함 같이 따르기 위하여 우리가 단순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자는 십자가와 고난을 각오하고 한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있다라는 거, 그 가르침을 위한 구체적인 순종의 행위로서 산상설교를 앞에서 쭉 해설을 했죠. 산상설교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귀하고 말씀 중에 말씀, 가장 귀한 말씀의 내용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로서 순종해야 될 중요한 강령입니다. 굉장히 본래프가 성서신학자는 아니지만 그 당시 굉장히 예리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오하게 이 책을 분석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산상설교를 따로 떼어서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읽혀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산상설교가 한국에는 인기가 없는지요. 가장 무겁고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아직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한국교회가 순종과 따름을 덜 생각하고 싸게 가볍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게 아닌가. 어쨌든 산상설교를 이제 중간에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가 제2장이었지 않습니까? 후장에서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은 떠나셨고 더 이상 계시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의 부름을 들을 수 있고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이제 얘기죠. 그 후반부에서 여러분 이미 보셨지만 살아계실 때 제자들 부르신 그 부름과 오늘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부름은 동일하다, 조금도 차이가 없다, 그때 부름은 분명하고 지금 부름은 희미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때 그리스도와 지금 그리스도는 동일한 그리스도이시고 지금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르신다. 그 어떻게 우리를 구체적으로 부르시느냐, 앞부분에서 공부하셨겠지만 교회로 부르신다. 그리스도가 몸으로 존재하는 것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로 와서 설교를 듣고 성례를 주님을 따르라, 이것이 또 오늘 여기서 예수의 따르라는 구체적인 부름에 응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로 와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성찬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현존함을 여기서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죠. 오늘 보이는 교회에서 앞부분에 세례와 그리스도의 몸에서 일부 설명했던 부분이 조금 반복되지만, 보다 더 이제 교회론에 입각해서 더 구체적으로 많은 상세한 내용을 여기서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교회, 이 보인다는 말은 우리 앞장에서 여러분 산상설교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의 삶은 은밀하다, 보이지 않는다,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보여서는 안 될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은밀성이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너희들은 남들이 보라고 뭐 하지 마라. 뭘 보라고 하지 말아요? 남들이 보라고 보는 자리에서 뭐 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거리에서 어기에서 하지 마라.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라.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아, 기도는 굉장히 은밀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당시 그 거리에서 어기에서 자랑하면서 기도하는 건 이미 하늘의 상을 받았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에게만 전달하는 정말 은밀하고 진실한 기도여야 한다. 근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보네프의 탁월한 그 분석에 영향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 가게가 공부를 부친이 정신과 의사였고 교수였나요? 심리학적인 설명을 여기서 자주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으니까 은밀한 가운데 너는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야 보네프를 한 단계 더 들어가요. 골방에서 들어가도 너는 보일 수 있다. 너를 보는 자가 있다. 골방에 들어가서도 너는 보는 자가 있다. 보이려고 과시할 수 있다. 기억하시나요? 누가 너를 봅니까? 내가 나를 누가 봅니까? 네, 내가 나를 본다. 야,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나의 기도를 듣고 야, 내 기도 응답받았구나. 야, 기도 오늘 잘했구나. 내가 확신하고 응답하고 돌아온다. 내가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죠. 응답은 하나님의 몫인데 나는 동물과 달리 나를 대상화할 수 있잖아. 동물은 오직 하나의 자아밖에 없지만 인간은 두 가지 자아가 있어. 나라는 자아와 또 나를 대상화하여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자아. 동물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거울을 보지 않으라도 야 오늘 이 신근 너 오늘 잘 살지? 열심히 살 수 있어 그래. 내가 나한테 독특하는 것 같지만 실은 어떤 내가 하나의 또한 다른 자아로서 나를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아, 이 보네프의 분석은 참 탁월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손과 왼손은 완전히 분리되어서 오직 철저히 자기를 잃어버리는 자몰두를 통해서는 왼손이 하는 일도 모른다. 선한 행위. 그처럼 기도할 때는 나도 잊어버립니다. 오직 기도의 초점에 맞춰서. 그러니 이제 기도는 보여서 안 된다. 또 하나는 뭐죠? 자선을 보여주게 하지 마라. 또 하나는 기도를 보이게 하지 마라. 선한 자선 행위를 아까 말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보이게 하지 마라. 또 하나 더 있던가요? 금식이죠. 금식을 했는데 금식했다고 표정을 짓고 금식한 척하고 남한테 보이지 마라. 전혀 금식한 것을 남한테 자랑하지. 우리 가끔 40일 금식기도 했다. 뭐 이렇게 30일 금식기도 했다고 말을 하는데 금식은 자랑할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은 그것도 우리가 보여야 될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행위로 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보인다 그럽니다. 그 개인의 은밀한 경건 행위는 보이지 않지만 교회는 산후의 동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보일 수밖에 없고 보여야 한다. 하나의 산위에 있는 마을이 안 보일 리가 없다. 세상의 빛을 비치지 않을 리가 없다. 선한 행위로 세상을 향하여 보여야 한다고 하는데 오늘도 교회가 보여야 한다는 말을 말합니다. 보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설교와 승만찬 가운데 오늘 여기 계시고 몸으로 계신다. 우리 그리스도로 우리를 자신의 몸의 지체로 삼기 때문에 몸은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공간을 차지하고 공간을 요구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는 몸으로 만들 수 있고 보였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믿는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다. 정신적인 공동체다. 이런 걸 여기서 반대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도 분명히 몸을 가지신 예수. 바울은 신령한 몸이라고 했지만 보이지 않지만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는 분명히
우리를 자신의 지체로 삼으시고,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이죠. 우리가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다니면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인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바울은, 보네포는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보인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지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 땅에서 몸으로 차지하기를 원하시고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보네퍼의 그는 사실 루터파 신학자인데요. 조금 개혁주의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승만찬에서도 실제적인 임재냐 상징이냐 이런 논쟁이 있듯이 칼빈 교리는 하나님의 초월성, 그룹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유한과 무한의 거리를 넓히고 하나님을 영광 높이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을 한없이 낮추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저희 제네바 갔더니 진짜 칼빈 무덤은 어딘지 찾기 어려울 정도로 모퉁이에 쓸쓸하게 있고, 내 무덤에 어떤 장식도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비석도 없죠. 나무도 주위에 거의 세우지 않았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경론 끝에 조그맣게 나무 태도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영광받기를 원치 않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는데 루트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내게 영광을 돌리라, 내가 위대한 사람이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전혀 말하시진 않았을 텐데 독일 가면 곳곳마다 루터의 유적지마다 동상이 많이 서 있습니다. 루터 무덤은 물론 교회당 안에 주민관리와 돌관 속에 누워 있어서 크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루터 교회는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지만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요한 속에 들어올 수 있다. 라틴 말로 피니툼 카팍스 인피니티 이런 말을 하는데, 무한은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있느냐? 피니툼이 카팍스 그릇이다. 카팍스 인피니티 무한의 그릇이 될 수 있냐 없느냐 논 이 차이인데요. 칼빈 교회는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거리는 여전히 유지되어 있는데, 루터 교회는 논이 없어도 가능한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있다. 성찬이 훨씬 더 그래서 장로교회보다 루터적 성찬 이해는 실제적인 인재를 강조하죠. 제가 보네프의 성도의 교제 책을 번역하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대로 책을 가져오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우리는 예수를 대리해서 행동하면 작은 예수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다라고 말하는데, 보네프는 어떤 맥락에서 네가 형제를 위하여 어떤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 너는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교단은 완전히 저거 이단 아니야? 자칭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는데, 보네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시고 지체로 삼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라 하면 각 개인은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을 보네프는 열어줍니다. 놀랍죠. 이게 돼서 그렇게 큰 신학적 논쟁이 일어나지 않는 건 놀랍습니다. 우리 김재진 박사님의 스승이신 펠크 교수님이 작년에 오셔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 내가 놀랐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 레토릭이냐, 너무 지나친 수사기 아니냐 그랬더니 펠크 교수님도 이건 내가 볼 땐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보네프는 이거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작은 예수든 큰 예수든 예수는 예수잖아요. 우리가 하여튼 보네프는 훨씬 더 칼빈 교회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속성, 일치성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이고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라는 게 그의 성도의 교제에서 자주 나오는 중요한 명제입니다. 하여튼 그리스도는 몸으로 계시고 그 몸은 반드시 어떤 특정한 공간에 있어야 몸이죠. 몸의 특징은 공간 안에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방 안에 있는 거죠. 몸은 공간을 요구합니다. 유령은
몸이 있는지 몰라도 요즘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은 이 공간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의 이 세상에서 공간을 요구한다. 공간을 차지하기를 원하신다. 그것도 보이는 교회, 보이는 공간을 원하신다는 거죠. 놀라운 본에프의 그 통찰력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보이는 몸으로 현존하고 보이는 몸이 될 수 있는가? 두 가지 말하죠? 하나가? 응? 말씀과 성례전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로움에 대하여 철저히 은혜의 믿음을 강조했어요. 카톨릭과의 차이가 구원입니다. 하나님에게 의로울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떠한 율법과 공로가 아니라는 것, 전통이나 공로가 아니라는 것.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수납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용납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교회론입니다. 가톨릭 교회와 대항하는 과정에서 참된 교회가 어디 있느냐? 참된 교회는 무슨 교회냐?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멜랑히톤이 기초하고 만든 루터 교회의 신앙 고백, 아고스타나, 콤페시오 아고스타나라 그러는데 아우구스 부르크 신앙 고백에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례전으로 현존하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아고스타나 중명한 신앙 고백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례전으로 현존하는 신자들의 공동체다 그럽니다. 이 보네프는 이 책을 1937년에 일단 초판을 여기 출판했다고 보는데 1934년에 바르멘 선언이 있었고요. 바르멘 선언에 바르트가 기초했지만 바르트는 사실 개혁주의자이죠. 그때 루터교 신학자들과 서로 언언해서 교회는 예수께서 말씀과 성례전을 처음엔 바르트는 좀 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루터교회 신학자들의 제안을 받아서 말씀과 성례전 속에서 주로서 현존하시는 형제와 자매들의 공동체다. 바르면서는 이 형제와 자매의 공동체다. 말씀과 성례전 속에 예수께서 주님으로 현존하신다. 그 당시 하일 히틀러 이런 것들이 교회의 주도 아니고 세상의 주도 아니다. 그리고 교회 히틀러의 말씀이나 독일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곳에 참된 교회가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 당시 바르멘서는에도 말씀과 성례전 속에 주로서 현존하시는 곳이 교회다는 말이에요.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 속의 맥락을 받아들이면서도 교회가 여기는 주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보네퍼는 바르멘 선언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고 하지만 고백교회 일원으로서 바로 이 말씀을 깊이 뼛속에 새긴 것 같고요. 그는 또 루터교 신학자로서 교회는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과 성례전 안에 몸으로 현존하신다는 걸 여기서 오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따르라는 순종을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말씀 가운데 들을 수 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듣기 원하면 교회로 가라. 설교를 들어라. 예수님 지금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에게는 말씀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에게는 말했지만 나는 말할 수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셨고 내게 안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서 구체적으로 말씀 가운데 오늘 너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속성을 대단히 강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육체적인 사도들의 정을 통해서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시고 교회를 찾으시고 교회 안에서 구체적인 공간을 차지하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 세상 안에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신다.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확 접수하거나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혹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설교를 여기 이제 설교론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요하다.
오늘날 2단, 3단 얘기 많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다음에 또 사도들의 제자가 속사도고, 그 다음에 계속 수많은 신학자들이 나왔죠. 더 이상 우리는 사도라고 부르진 않은데, 이제 신사도 운동 나와가지고 또 이게 이단 논쟁이 많지만, 사도들은, 사도라는 말은 사실 이례적인,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임명하신 이례적인 사건이지, 사도는 계승되지 않았습니다. 열두 제자가 끝난 후에 계속 열두 제자를 보충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사도의 우두머리, 베드로가 사도의 머리라고 계속 교황처럼 계승하는 건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가톨릭 신학자 한 퀸조차도 인정하지 않죠. 사도적 사명은 우리가 계승하지만 사도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스라엘 열두 백성을 상징하는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교회를 기초를 놓으심으로써 하나의 초석으로서는 끝났죠. 사도의 초석은, 여러분 건물 놓을 때 기초 주춧돌 놓잖아요. 근데 주춧돌 위에 이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서지만 계속 주춧돌만 계속 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춧돌은 한번 이례적인 사건이다. 사도는 이례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요즘 신사도는 이단이다라는 건, 이제 그건 이단 3단이라고 하기 전에 어쨌든 성서의 기본 사도적 신학에 이탈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과연 사도적 전승과 사도적 순종을 우리가 더 잘하느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때에 대해서, 그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 말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사도라고 말하면서도 비사도적인 행동을 하거나, 우리가 사도직 사도라고 부름을 받지 않아도 정말 사도적인 정신을 따라 충실하게 일한다면 누가 더 나은 일이냐 이거죠. 하여튼 사도적 전승, 사도의 가르침에 충실한 그 사도적 사도들의 증언의 말씀을 계속 오늘 선포함으로써 그리스도는 오늘 이 세상 안으로 공간을 취하시고 이 세상 안으로 자신의 몸을 보이는 몸으로 만드신다. 이제 성례절인데, 그게 이제 세례와 성만찬인데, 세례는 앞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사건이죠. 성만찬은 그 몸의 삭임을 계속 이어나가는 사건이죠. 계속 몸이 된 사람이 그 몸을 계속 축하하고 이어나가는, 그래서 세례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사건이고, 성만찬에서 우리는 몸과의 육체적인 삭임, 몸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사건이고, 성례절은 몸의 지체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주이신 예수와 삭임을, 교제를 계속 나누는 사건으로서 말씀과 성례절을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에 의하면 말씀과 성례제는 동일한 가치가 있습니다. 가톨릭은 성례제의 비중을 두고, 개신교는 말씀의 비중을 두고, 요즘 가끔 이제 성교회도, 가톨릭 교회도 말씀의 강론을 강조하고 개신교회도 성례제를 자주자주 행하려고 하지만, 사실 말씀에 비하여 성례제는 훨씬 가치가 지금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귀로 들리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례제는 보이는 말씀이죠. 말씀은 들리는 성례전이라면, 성례전이라면 성례전은 저 몸과 특히 저 예수 그리스도의 잔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죠. 근데 저는 보이는 말씀만 가지고도 흡족하지 않아요. 보이긴 하나요? 맛보는 거죠. 말씀도 내 마음에 울리고 내 속으로 들어옵니다. 분명히. 그러나 몸은,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피 자체는 아니지만 내가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맛볼 수 있잖아요. 나와 연합한다는 느낌을 훨씬 강해 주잖아요. 말씀은 귓전을 때리고 사라지고, 귓전을 때리고 사라지지만 어쨌든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피를 의미하는, 혹은 그 성찬적인 성찬은 내 몸의 일부가 되고 보이고 맛볼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뭐 신비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즘 많이 성찬의 의미나 성찬의 행하는 우리 방식이 다름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자꾸 본에프의 말을 덧붙여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본에프도 여전히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몸을 취하시고
그래서 보이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만 우리의 순종 속에 먹고 마시는 사귐 속에서 행위 속에서 세상 사람은 우리를 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보이는 교회지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아무리 타락하고 더러워도 이 세상 아닌 저 위에 있을 거야. 이상적인 어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는 타락한 죄 많은 교회 안에 있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보인다. 이 교회와 분리된 다른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이고 이상적인 순수한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이 땅에 순수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시골교회 목회했는데 어떤 여자 교인이 앞에서 큰 교회 싫다고 장로교회 갔다가 우리 교회 왔다가 또 옛날 그 교회 가고 맨날 뺑뺑뺑뺑뺑 돌더라고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지 마음에 드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참된 교회를 추구하고 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지. 하여튼 교회는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보이는 교회다. 보이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 실제적인 것이지 상징적이고 성령 안에서 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사귐을 나누고 있고 성도들과도 보이는 실제적인 사귐을 나누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성천에서 하심으로써 멀리 가신 게 아니라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오셨다. 파루시아라고 재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파루시아를 재림이라고 하셔서 예수께서는 구름 타고 올라가셨고 그렇게 오실 것이다.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기다리지 말라. 예수는 성령 안에서 지금 오고 계시고 성찬 안에서 오고 계시다. 몸으로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 계셔서 다른 공간과 시간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못 봤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몸으로서 어디서나 말씀과 성대전 안에 어디서든 직접 현존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부활하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존하시는 이 현존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임재라고 보아야지 영적인 임재, 정신적인 임재 이렇게 말하나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여담입니다만 우리 학교의 서신학대학교에 선교사, 여자 선교사 한 분이 오래전에 오셔서 음악을 가르치시다가 은퇴하시고 미국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다고 이제 페이스북에서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추도하도록 저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제가 영어를 좀 하니까 영어 좀 배우려고 선교사님하고 영어 대화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유학 갔다 와가지고 내가 무 때문에 선교사들하고 영어를 해야 돼. 지가 자기 말 한국말을 해야지. 내가 외국 나가서 외국말로 공부한다고 그렇게 스트레스 쌓였는데 우리나라말에서 또 내가 영어로 나가 외국 사람에게 자기가 선교사로 한국 왔으니까 한국말 잘해요. 그래서 내가 막 말을 한국말을 하면서 이분은 나를 오래간만에 만나서 좋은지 막 영어를 계속 얘기해요.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믿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올렸는데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린 줄 아세요? 여담입니다만은 모르는 사람들 아 그분은 천사이셔 하늘나라의 천사이십니다. 그분은 참 뭐 천국에서 뵙고 싶습니다.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천국에서 꼭 뵙고 싶습니다. 이러길래 내가 왜 천국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분은 이미 이 땅에서도 천사였어. 천국 가야만 천사의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천사였어.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는 이미 천국 안에서 민 선교사님을 지금 늘 보고 있는데 여러분 죽어서야 선교사님을 보실 예정이죠? 허허허 이래. 그래도 계속 천국에서 봅시다. 천국에서 보시다는 댓글이 올라와서 아우 내가 화가 나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안 되나요? 글쎄 그분은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현존하기 한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없죠. 예수는 말씀과 성례전 속에 나와 연합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현존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보려고 죽을 필요도 없고 죽어야 예수님을 만나거나 죽으려서 죽으려고 어떤 특정한 공간에 갈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을 보는 건 더 구체적이겠지만 그러나 뭐 조금 신비한 얘기에서 오해받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단 우리가 그분이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나는 보이지 않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시지 않을까? 응? 그럼 지금도 그분은 육체로는 사라졌지만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될까? 마음과 영적으로 나는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은 보인다 본다 라고 하는데 왜 천국 갈 때까지는 더 이상 못 보니까 그때까지 보자라고 단절하느냐, 우리의 교제와 사귐을 단절하느냐. 방식은 다를지라도 그분과 나와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사귐 안에 있다. 그분이 지금 나를 보고 있을지 내 안에 있을지 내가 그분의 마음을 읽고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이렇게 열심히 있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또 천국 갈 때까지 떨어져 있다가 또 천국 가서 만나고 붙었다 만나고 붙었다가 만나고 이런 거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 한 지체다. 교회는요 살아있는 사람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죽은 성도들과 다 하나의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죽은 자들과도 사귐을 나누고 있어요. 어떻게 사귐을 나누냐는 모르겠습니다. 가톨릭은 그걸 너무 주술화 했지만 우리가 죽은 자를 기도할 수는 없지만 기도한다고 어떻게 효력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죽은 자와 우리가 떨어져 있다 완전히 결별되어 있다고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의 사귐 안에 있다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는 떠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보내보는 제가 추가했습니다만 말씀과 성례전 속에 공간을 차지한다. 보인다. 이게 오늘 사실 핵심인데 그 이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는 보이고 구체적인 몸이기 때문에 몸은 시스템이다. 조직을 가질 수밖에 없다. 몸이 어떻게 조직이 없을 수 있어? 이제 부패하고 썩은 시체는 조직이 와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당연히 조직을 더 가지고 있어야지. 질서가 있어야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썩고 해체되면 곧 죽음이고 그러듯이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질서가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이제 어떤 질서를 가드냐, 교회도 분명히 규율이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 조직이 있어야 된다. 여기도 이제 과거에 조음이나 좀 우리나라의 에밀 브룬노 책이 번역되었습니다. 교회는 오해하고 있는가. 조금 영적인 신교다. 교회는 조직이 없다. 질서가 없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동체다. 너무 이렇게 강조하는 경향에 비하여 바르트도 보네프도 교회는 구체적인 질서가 있다. 조직이 있다. 그 조직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교 안에 은사가 있잖아요. 조직 직무가 있잖아요. 성경 안에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보면 직무는 봉사라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회는 선포의 은사를 가진 선포자가 있고 예언자는 사도들, 그 다음에 봉사하는 그 봉사의 직무가 있잖아요. 남을 섬기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리의 권사, 장로나 이렇게 행정을 관련 치리 권사가 은사가 바울이 얘기하면 세 가지 은사가 있는데 어쨌든 모든 직무는 봉사다. 그 독일말로는요 직무를 말할 때 암트다, 오피스라 말하지만 요즘에는 암트 오피스란 말이 관료적인 냄새가 나고 지배적인 냄새가 나니까 독일말로는 요즘에는 봉사를 그 직무를 딘스트라고 아예 번역하면 서빙이다, 섬김이라고 섬김을 아예 직무란 이름을 대신합니다. 오피스로 암트 이런 말은 자꾸 그 계급적 조직적 너무 인위적 계급 나니까 딘스트다, 봉사다. 우리나라 서비스는 이제 공짜 서비스 해드릴까요? 공짜라는 말로 이렇게 뜻이 와야겠습니다만은 갓 서비스. 원래 봉사란 말은 서비스죠. 예배도 코테스 디스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디스트라고 그러죠. 교회가 조직인데 그 조직의 목적은 말씀과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일에 목적이 있는 거죠. 조직을 위해 조직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건 봉사고 이 말씀과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기 위하여 직무가 존재한다는 거죠. 만약 교회 직무가 말씀과 성례전을 올바르게 집행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못하게 하면 그 조직은 나쁜 조직이죠. 그 조직은 인간이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지만 여하튼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신다. 구체적인 어떤 형태, 교황제냐 장로제냐 회중제냐 뭐 집사제냐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해라. 예수님 말씀하신 적 없고 그건 우리에게 내맡겨져 있지만 어쨌든 교회는
질서가 요구되는. 근데 그 질서의 목적은 말씀과 성례전을 올바르게 집행하는 일에 기여해야 한다. 아무리 위대한 조직, 아무리 화려한 조직도 이 교회 직무에 봉사하지 않는 조직이면 그건 있으나 마나고 오히려 방해꾼이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성례전 속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현존하시고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조직과 질서가 필요하고 그 질서는 규율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근데 어쨌든 봉사이고 어떤 것도 지배나 독재를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봉사인데 그 봉사는 뭘 위한 봉사냐? 말씀과 성례전을 올바르게 집행하기 위한 기능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 뒤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을 말하죠.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통용하고 세상 끝까지 교회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충만한 삶을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게 일단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기뻐하고 주 안에서 근데 이 모든 것은 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주 안에서 함께 말하고 주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주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주 안에서 서로 종로를 타고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구체적으로 삶의 하나의 방식 영역을 취하고 있다. 근데 번외법은 중요하죠. 우리의 사귐이 어디로부터 시작했다가 어디로 가죠? 사귐은 뭐와 뭐의 사이에 있다 그랬죠? 제가 쓴 페이지 4페이지 보면 중간에 있죠. 제가 지금 1, 2, 3쪽까지 끝냈고요. 이제 4쪽이 삶의 영역인데 사귐, 그리스도인의 사귐이 중요한데 중간에 보면 말씀과 승만천 사이에 있다. 사귐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뭐 노래하고 뭐 야야 어떻게 지내니 야 우리 밥 먹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적 사귐이고 교회 사귐은 말씀으로도 시작한다. 말씀으로부터 사귐이 시작되게 된다. 그리고 말씀을 시작해서 어디로 지향한 어디로 나가죠? 예? 그렇한 성만찬을 향하여 나간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것이고 이제 또 성도들도 구체적으로 통용하는 거죠. 사귀었다면 뭔가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교류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옛날에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번역해서 요즘에 성도가 교제한다는 말을 했는데 카톨릭은 성도의 통공을 믿는다라는 의미에서 통공, 공을 주고받는다. 조금 아직도 공로 사상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옛날에 교통해가지고 이제 교통이란 말이 요즘 차가 다니는 도로를 의미하고 차를 의미해서 요즘에 교제로 바뀌었지만 교제하면 조금 통하는 말보다는 좀 약화된 느낌이 있어요. 유무상통, 소통. 누가 소통 잘 안 한다 그러는데 말만이 소통이 아니라 물건도 물질도 유무상통한다. 니 것 내 것도 없다 그 수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은 네 것이 없고 내 것이 없다.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다.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 참된 교회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상당히 강조합니다. 제가 사실 교회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가톨릭은 그리스도의 몸, 성찬을 강조하고 미사를 강조하고 성직 계급, 몸과 지체의 이 상하관계를 많이 강조하니까 카톨릭은 교회론을 그리스도의 몸을 많이 강조하다가 개신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 가운데 선교하고 세상 가운데 순례하면서 순교해가는 백성이다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강조하지만 재미난 건 교회 중에서도 루터 교회가 성도의 교제를 굉장히 강조해왔어요. 본리프가 성도의 교제를 썼죠. 알트하우스가 유명한 루터 전공자인데 1년 차이로 꼬무니오 상토롬, 상토롬 꼬무니오란 말을 라틴 말로 뒤집어 가지고 똑같이 두 개를 썼는데 번외법 성도의 교회는 제가 번역했는데 이 알트하우스는 루트교의 교회론인데 제가 독일에서 번역해 복사해 와 가지고 제가 쓴 교회에 대한 오해와 이해 안에 그 부분을 일부분 번역해서 넣었어요. 루트가 얼마나 성도의 교제를 강조했는지 성도의 교통을 강조했는지 놀라워요. 저는
제가 쓴 교회에 대한 오해와 이해 후반부에 교회는 공동체고 하나의 그 숨김 나눔의 공동체인데 이걸 강조한 사람이 루터고 보네프고 현대신학에서 로핑크가 교회는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그게 보면 서로서로 알레론 서로서로서로라는 로핑크의 그 예수가 원하신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을 세 가지를 제가 거기 제가 쓴 책에다가 소개했습니다만은 루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네 끝낼 것 없다. 굉장히 그걸 강조했어요. 그 내용 보면. 실제로 루트는요, 그 독일 가보면 어떤 영주에게 조그만 수도원을 기증받아가지고 성도들과 완전한 소규모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완전한 공동체. 내가 볼 때는 그게 니가 내 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이건 루트 거고, 이거는 뭐, 루트 마누라 거고 아니라 모든 재산과 물질을 공유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게 말 한가운데에 있더라고요. 어디 떨어져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옛날에는 그게 한적한 곳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루터 교회가 전통적으로 코무니오 상토룸, 상토룸 코무니오를 강조해 왔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루터 교회가 약해가지고 의외로 이 자극을 덜 받은 것 같은데 루터 교회 전통은 성도의 교제를 굉장히 강조한다. 보네프가 바로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책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썼고 이 책에도 요소 곳곳에서 그리스도와 간의 철저한 공유를 이야기합니다. 공유 사상을. 교류소 안에서 네 재산, 내 재산, 네 몸, 내 몸, 네 고통, 내 고통 따로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응? 공산주의보다 더 완벽한 공산주의를 말합니다. 루터와 보네프는요.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 한국 교회가 요즘에 빈익부, 부익부, 세상보다 더 그렇게 심해져가고 세상도 그렇게 되니까 곳곳마다 자살과 살인과 폭행과 교회가 이 세상에서 참된 소통의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느냐. 여기 뭐 보네프의 충격, 보네프의 도전도 여러분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귐을 삶의 영역의 하나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교회 안에서 충분한 사귐을 나누려고 하는 구체적인 하나의 예로, 오네시모를 얘기합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지만, 세상에서는 노예지만, 교회 안에서는 노예가 아니다. 자유인이다. 아, 여기서는 이제, 그렇다고, 바울도 그랬고 보네프도 노예 해방 운동을 해야 된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노예로 있어라. 그런데 교회에서는 노예가 아니고 자연이다. 아니 왜 그러면 세상도 노예가 없도록 노예 철폐 운동을 바울이 해야 되고 보네프가 해야 되는데 왜 세상에서는 노예 있는 그대로 머물어. 집에서는 노예고 교회 와서는 다 자연이다. 이 문제가 오늘 보네프 신학에서 중요한 갈등이에요. 바울이 노예 해방 운동 하셨나요? 했나요? 예수님 노예 해방 운동 하셨나요? 예수님이 오시는 자들에게는 노예도 없고 차별 없었죠. 물론 예수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강 단체를 만들고 노예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신 흔적은 없고 바울도 없죠.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세상 노예 제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노예로 인정하고 교회 와서는 다 자유인으로 인정하라고 이중 윤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부르심 받은 그대로 있어라. 네가 종으로 부름 받았으면 종으로 살아라. 근데 교회 안에서는 자유인이다. 이게 뭐야 도대체?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애매한 교회와 세상, 그리스도인과 세상인의 이제 이 경계선 안에서 긴장이 존재하는데 재미나는 건요. 바울도 그랬고 루트도 그랬고 왜 세상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세상 노예 제도 철폐하려고 하거나 세상을 향하여 개혁하지 말라고 하느냐. 여기 보면 바울도 보네프도 성경 본문을 그대로 지금 가감없이 뭐라 그러죠? 7페이지에 보면 세상의 질서를 전복과 혁명을 하지 마라. 그건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그 전망을 흐르게 한다. 그 부분 밑에 중간에 거의 중간쯤 보면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반항하지 말고 포기함으로써 아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기대하지 않아. 세상에서 뭘 선한 게 나와. 세상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부터 기대한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노예 제도가 정당하거나 노예 제도가 나빠도 개혁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여기 보니까
세상이 멸망할 때가 무르 익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실제적으로 종말이 가까울 거라고 굉장히 믿었고,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마라, 못 참겠거든 결혼해라, 뭐 임신도 하지 마라, 애매 이런 얘기하면서, 사실은 바울은 진박한 종말 기대 사상에 있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이미 2000년이 지났는데 보내폰 이걸 고스란히 받아서 지금도 종말이 임박했으니 세상 개혁하지 말라고요, 저항하지 말라고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아, 여러분이 한번 그 캐치마크를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멸망할 때가 무르익었다. 어쨌든 세상은 멸망한다. 그리고 내가 손을 괜히 대지 않아도 예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직접 이 세상을 갱신하실 테니까 괜히 그 네가 그런 일에 앞장서서 한다고 김 빼지 마라. 어? 전망을 흐려놓지 마라. 뭐 세상이 부패하면 썩을 때 썩어라. 그거 고쳐지느냐? 다 썩어서 죽어버려야지. 그래서 거듭나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건 고쳐도 고쳐도 안 되는 건 망가뜨려야죠. 그래야 새로운 걸 사죠.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이 임박하니, 우리가 굳이, 우리가 구차하게, 구차하기보다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모든 걸 그리스도에게 바라보자.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쳐다보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요걸 여러분이 오늘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는지 요번에 여러분에게 맡겨두겠는데, 하여튼 세상 사람들에게 거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굴종함으로써도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요 뒤에도 곧 나오겠습니다만은 군세, 세상에 있는 군세를 좀 복종하라 이런 말이 나오면서 또 예민한 문제가 나옵니다. 바울도 세상에 있는 군세에 순종하라, 모든 군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아, 그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된다.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한다면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서는 집권자가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하나님이 지배자다. 그러니까 지배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세상에 두 가지 질서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보네퍼는 위임 사상, 만다트 위임 사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대신 위임하신 세 가지, 네 가지 위임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 통치할 수 있는 위임 네 가지 있는데 뭐죠? 첫째는 뭐죠? 노동, 아르바이트, 직업이죠. 직업을 통해서 직업도 하나님의 위임입니다. 그 다음에 혼인, 결혼, 세 번은 교회, 그 다음에 정부.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대신 위임하신 하나의 통치 방식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 정부, 오버리카이트라고 하는데, 관료관은 지배하는 자인데, 이 사람들은 칼로 무력으로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니까 복종하라는 얘기인데, 사실 여기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집권자가 선한 일을 위하여, 옳은 일을 위하여 칼을 쓴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김종필 총리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유신 말기 아니라 유신이 한창 무리일 때 기독교인들이 저항하니까 집권자에게 복종하라, 군세들에게 순종하라, 그건 왜 예수쟁이들이 이 말씀을 어겼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막 이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옳지 우리가 왜 세상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느냐라고 지지했던 사람이 있고, 세상에 선한 일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우리가 하는데 세상에 악한 정부를 우리가 악한 정부도 복종하라고 했느냐 말이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판하고 또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재미나는 건 참 보네퍼의 그 통찰력이나 그 생각의 역발상, 하늘부터 나오는 권세가 없다. 이거는 집권자들에게 준 말이 아니다. 집권자들이 준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것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것이지 집권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집권자들에게를 위한 말이야. 나는 하나님에게
너희들을 통치할 권세를 받았다고 집권자들에게 예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사실 집권자들이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뭐, 기독, 예수를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많고, 집권자들은 정당하게 주어진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집권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 선한 일을 위하여 세우신 종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건데, 그러나, 번외편이 여기서 이중적인 전략을 취하죠. 세상의 권세를 그렇다고 정당화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핵심은 아니다. 물론 우리가 비난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걸 또 정당화해서도 안 된다. 그건 하나의 종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숨기신, 하나님께서 지배하라고 세우신 하나의 위임된 기구이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에서도 보네프는 이 세상을 향한 유보, 결국 이 세상은 망하고,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고, 이 세상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더 바라보라는 의미에서 주님을 향하여 더 큰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추가하고 질문을 하죠. 이제 뒷부분에 세상 정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바울을 언급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그 세금 얘기를 하죠.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이 부분은 조금 오늘 현대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 이런 뜻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문을 통해서. 그런데 재미나는 건 국쪽 제일 밑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 안에 머물러야 하는 까닭은 뭐 몸을 가지고 있고 죽지 않았으니까 살아야 되지만 세상을 선두해서 공격해야 한다 이런 말은 나옵니다. 직업적으로 세상에 참여할 수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는 직업을 떠날 수도 있고 세상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또 세상 교회가 하지 않아서는 안 될 그런 직업들, 이런 것들도 있어서 한계가 있는데, 세상을 비난하거나 개혁하지는 않지만, 세상을 선두해서 공격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세상을 개혁하거나 세상을 갱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세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유지하라는 것 같아요. 세상은 결국 낯선 우리가 떠나갈 사라질 것이고 오직 주님이 오실 것이고 주님만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쨌든 세상을 정당화해서거나 영원한 것으로거나 미화하거나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정적으로 세상 안에 머물러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하고 세상에 직업을 가져야 하고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독립정신으로 세상 소유하지만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 안에 있지 않는 것처럼 잠정적인 유보 상태로 세상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세상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또한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교회를 가시적인 보이는 교회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세상과 동화하지도 않고 세상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넘어서 이 땅에 오실 예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면서 어떤 잠정적인 삶 그 보네퍼가 그 궁극적인 것과 궁극 이전의 것이란 말을 씁니다. 그 얼티미트와 얼티밋과 준궁극이 뭐죠? 최종적인 것과 최종 이전의 것, 레츠 때와 폴 레츠 때 이런 말을 하는데 궁극적인 것 때문에 궁극 이전의 것이 이전의 것은 궁극적인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이지만 그래서 또한 궁극 이전의 것을 우리가 정당화하죠. 궁극적인 것이 오기 이전에 궁극 이전의 것이 있다는 거, 궁극 이전의 것을 긍정하지도 않으면서 또 부정하지도 않으면서도 어떤 이중적 유보상 이중적 태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궁극적인 것, 궁극 이전의 것, 그걸 준궁극 이렇게 번역하는데 또 그러면은 포레츠 되더라고요. 최종 이전의 것. 우리는 지금 최종 이전의 것을 살기 때문에 이걸
세상에 지금 있는 관료를 완전히 정당화하고 미화하고 여기가 전부라고 주의 나라와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아서도 안 되고 이걸 완전히 부인해서 어디 갑자기 어디 뭐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없고 이 세상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속에서 그래서 이 세상은 간다는 생각 속에서 세상 속에 거하라는 거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 있지 않다. 세상의 직업을 참여하지만 세상 것을 소유하고 세상과 직업을 가지지만 이것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런 전략 속에서 주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또 상세한 것은 질문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의 보충 설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짧은 공간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떻게 현존하는가 그리고 교회가 어떤 형태로 질서를 유지하고 어떻게 사귐을 이루느냐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세상 직업과 정보를 대하느냐 이런 논리가 이 조그만 장 안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또 우리가 토론할 만한 주제가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드리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교재가 없는 분들을 위하여 가급적 본문을 그대로 제가 한번 제공해 드렸고 중요한 부분을 제가 짚어가면서 요약해 드렸습니다. 말로 질문 있으시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실래요? 종교개혁자들처럼 보네포도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리스도가 또한 교회로 계신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론과 교회론이 그의 신학의 보네포의 두 축인데 종교개혁 정신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 정신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다. 이런 걸 여기서 좀 보게 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없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 아까 방금 손 드신 분들, 예. 그 보네포의 나를다르에서 국가관에 대해서요. 네. 그 여기서 이제 나를다르에서는 이제 세상 질서에 대한 보네포의 그 저항과 후기 히틀러 정복 시대 때 나타나는 보네포의 자세가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데, 네. 그것을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에서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보네포의 사상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느냐, 또 후기로 갈수록 변했느냐, 보네포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대로 보네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건 바라트의 위대한 유산을 이어받았고, 뭐, 그걸 교회론으로 확장했고요. 나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보네포가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나갔다. 후기에는 뭐 비종교적 그리스도인 세상에 대한 관심이 컸다. 아니다. 보네포는 여전히 초기의 사상의 변화를 겪지 않았다라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요. 보네포 글들이 편지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체계화하기는 사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요쪽 부분에서는 확실히 그 1937년은 사실은 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미 히틀러가 등장했고요. 정권을 장악했고 아직도 그 마각, 그게 드러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보네포의, 그러니까 후기에 그렇게까지 악할 줄 몰랐을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대로 바울처럼 종말에 대한 임박한 인식, 의식 속에서 현 세상을 잠정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아까 말대로, 후기에는 보네파가 어쨌든 직접 저항 살인에 가담한 건 아니고 이제 자기는 그 하나 일원으로서 다른 역할을 맡았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여러분 이제 끌어내려라 미친 운전수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저항 폭군에 대한 저항은 이미 스코틀랜드 신앙고백과 바르트와 이어서 내려와서 폭군을 죽여도 좋다는 이런 저항 사상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느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인데 어쨌든 보네포는 여기도 보니까 집권자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칭찬을 하고 악한 일을 위하여 두려움이 된다는 이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역할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만약 폭군이 진짜 하나님이 쉬웠다고 할 수, 그럼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유세시대 때 말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쉬운 게 아니야.
선한 일을 위하여 정의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정권이 아니야. 이렇게 나는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보네페에게는 있었다. 응?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판단하죠? 왜냐하면 전두환인데 어떤 목사님이 전두환을 죽여버렸거든요. 그때도 전두환을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아까 말대로 삐친 운전수 얘기가 또 실제로 보네퍼가 했던 말이라면 선한 하나님의 종이 아닌 악한 그것도 하나님의 세우신 권세 모든 권세가 하나님부터 나왔나니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까 말대로 선한 일을 위한 하나의 역할을 하라고 한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거나 세웠는데 이놈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끌어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네퍼도 그 얘기한 것 같고 전두환은 어느 시절에 얘기했는지 몰라도 광주 사건 이후에 이제 분종단위가 정장했지만 광주 그 사람들이 총을 가졌거나 싸우는 중이었다면 더 전두환 때문에 계속 죽어나간다면 나도 저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게 낫겠다고 하고 총 들고 전두환을 겨냥했던 사람이 가능한지 몰랐는데 완전 제압되어 버렸잖아요. 우리나라에 만약 총이 좀 우리 손에 많이 있었더라면 아마 전두환 집이나 저격을 하려고 하는 믿음의 신앙의 이름으로나 아니면 뭐 복수하는 이름으로 가능했겠는지 몰라도 우리나라가 총기가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마침 폭군들이 여러분 서양에 보면 총기로 많이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왕이 대통령이 케네디나 요즘엔 테러로 당하기도 하고 하는데 전두환이 하나 죽음으로써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지금 폭군이다. 끌어내린다. 이런 가능성을 뭐 목사님이 생각한 목사님 있을 수는 있겠죠. 네. 보네퍼 보통 이제 종교와 토끼를 비교할 때 네. 연속성을 주장하는 측면이 있고 불연속성을 주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네. 제 3의 그 4번은 뭐예요? 사실은 요 폭력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초기는 사실은 아까 말대로 제가 이제 보네페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엄밀하게 지금 솔직히 말할 수는 없어도 또 아까 말대로 사상들이 감옥 속에서 편지 속에서 단편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분명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일관성과 차이를 얘기하는데 제 3의 논리는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연속성을 주장한다고 하는 측면을 잘 생각해보면 네. 보네퍼의 처음부터까지 전편을 다 읽고 나서 접근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보네퍼가 신학 체계를 쓰기 위해서 신학을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신학 전체 체계를 가지고서 초기부터 연속까지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네. 자기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상황 상황마다 그때 자기 안에 신학적 반응이 있던 반응이었던 거지 그것을 체계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무섭고 불연속성이라고 측면을 봐도 이게 보네퍼가 보네퍼 자신이 이때는 상황에 따라서 그 자신이 완전히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연속성도 아니고 불연속성도 아니고 그냥 그 자신이 그 상황마다 반응에 따라 그러니까 현실이 있다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나. 확실히 초기에는 학자였고요. 가르쳤고 체계를 통해서 자기 신학을 세워나갔는데 후기는 아마 이제는 옥중에 있고 여기서 피해 다니면서 숨어서 글을 쓰면서 단편적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의 통합적인 체계로서는 보기 어렵죠. 후기 사상은 그래서 옥중에서 한 편지나 이런 것만 가지고 이 세상은 완전히 성인이 됐다. 비종교적 세상을 말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후기의 변화를 말하는 사람들은 세속화 신학, 이제 세속적 신학의 이제 원조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네퍼는 죽을 때 기도하고 죽었다. 그가 종교를 부인한 게 아니라 잘못된 종교에 대한 비종교적 해석을 말한 것이지 종교 자체를 부인했겠느냐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논쟁 가운데 있긴 있는데요. 폭력에 관한 한 왜 보네퍼가 사람인데 생각이 안 변하겠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통찰이 변하죠. 아까 말대로 비종교적 해석 가능성 성인이 되었다. 비록 짧은 단편으로 나타났고 틀렸다고 해석하더라도 나중에는 한편 스쳐가는 생각 자기의 짧은 단상 속에서는 변화들이 조금씩 잡히는데 그러나 아까 말대로 하나의 체계로서 완벽한 조직으로서 보네퍼가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본회법 그 사상을 얼마나 크게 비중을 두고 우리가 중요 평가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은 있는 것 같은데 올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하시는 게 저는 좋겠습니다. 하여튼 요 기간만 해도 히틀러는 아직도 폭군으로 드러나진 않았던 것 같고 뭐 바울 맥락에서 바울 시대 때 그 황제도 사실은 뭐 나쁜 황제가 많았죠. 바울의 요 태도는 재림을 근거로 했으면 가능한 것이지 재림 임박한 재림 사상을 떠나서 집권자들에게 무조건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면 바로 바울의 신앙이 상당히 오염될 것 같고요. 아까 말대로 가이사는 가이사 것 하는 게 하나님의 것은 정교 분리 원리로 지금까지 많이 이해되어 왔는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예수는 세상 권력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가이사 건 가이사란 말은 여기다가 동전에다가 황제 얼굴을 새기고 이거 숭배하라 그러는데 이거 지한테 줘. 지 돈이라니까 지한테 줘. 지 이렇게 하고 그걸 하나의 가이사의 권력을 인정하는 교회와 세상, 하나님의 통치와 황제 통치를 공존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상은 오히려 하나님과 유리한 통치자야. 지가 황제라고 이 동전, 지가 동전 받는 황제로서 숭배받겠다는 이 동전 가이사가 만들었으니 가이사한테 돌려줘. 이런 뜻이지. 이게 가이사의 통치를 인정하라는 뜻이 아니었다고 오늘날 성서 주석가들은 새로운 해석을 합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이 부분이 이렇게 가이사가 하나님의 양대의 어떤 통치를 나란히 인정한 것처럼 표현되었고 보네포도 이 시대는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보네포는 이건 하나의 잠정적인 것이다. 선한 일을 위한 통치자의 기능이다. 그리고 그것도 지나갈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또 세상의 지배자가 하나님이 세웠다는 말은 우리에게 준 말이지 세상 지배자가 자기의 권력을 정당화하려고 끌어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미 성과성 친구를 아려는 법이 됐을 때 방송국에 나와서 보낸 것과 히틀러가 나성이라고 정말 몇 년도에? 그 아려는 법이 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려는 법이 됐을 때 몇 년도에 그러니까? 1930? 3년. 3년인가? 그때 벌써 보네포는 그 히틀러 정권에 대해서, 히틀러 정권에 대해서 세상 정권에 대한 신청 그런 얘기가 그 나라의 사탄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 창조와 타락이 이거보다 사실 창조와 타락이 만졌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창조와 타락을 하면서 이제 학자들 사이에 창조와 타락을 중에서 나른다가 그 이전까지의 신학을 그렇게 변형을 했는데 그러니까 창조의 타락을 읽어보면, 창조의 타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과의 관계, 철저하게 타락한 이 세상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어디로부터 가려면 정말로 모든 것, 이 세상이 아무리 성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창조와 타락을 잊게 되었으면 그 나아비타라와 그 앞의 관계를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너무 짧아서 그걸 아는 이후부터 이게 유명하다고 지금 말씀을 했는데 사실 그 앞에 창조와 타락, 요 사이에 창조와 타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한번 더 하여튼 보네퍼에게 늘 등장하는 문제가 그 부분이긴 한데요. 좀 예민합니다. 예민한데 오늘 여기 이제 교회론, 실제적으로 이제 교회와 직업 교회와 세상 정보의 관계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가 다루게 되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교회는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걸 떠나 있는 조직, 이걸 떠나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와 연속, 정말 그리스도와의 연속성. 바르트도 그 예수님의 실존 형태가 두 가지 있는데 천상적 역사적 실존과 지상적 역사적 실존이 있다. 성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이 땅에서도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실존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셨듯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은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거기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과 성례전 안에 지상 속에서 몸으로 현존하신다. 그건 보인다.
보여야 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오늘날 예수의 말씀을, 실제적인 예수의 말씀은 오늘 여기서 계속 순종해야 될 요 부름을 받는다.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다른 말씀이 아니다. 사도들에 적용되었다면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마침 지금 날 따르고 명하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핑계할 수 없다. 예수님은 떠나 계신다. 나한테 아무 말씀 안 하신다. 내가 뭐 베드로냐, 내가 예수님 직접 음성 들었느냐 말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예수로서 이미 오늘 우리에게 순종, 나를 따르라는 것을 요구하신다. 이걸 이제 여기서 분명히 좀 우리가 확실하게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대로 세상은 지나가고 주의 재림은 아직도 미래의 것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순종하고 이루어야지. 아, 여기도 교회는 그냥 교회도 사라질 거야. 교회도 영원하지 않아. 뭐 교회는 불완전해 하면서 여기서 구체적인 순종을 또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상적인 교회로 도피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우리 교회, 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순종을 요구하시고 보이는 교회를 요구하고 교회를 향하여 사실 여러분 그 빛이 세상을 어둠을 공격하지 않죠. 빛을 비추면 어둠이 스스로 물러가듯이 어떤 세상 안에 있음으로써 그 자체가 이미 세상에 대한 비판이고 세상의 변화에 대안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뭐 막 공격하고 싸우고 뭐 안 해도 교회가 가진 그 힘으로 세상은 접수되고 변화되고 갱신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본회법은 교회가 순종을 요구하지만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더 크신 일에 대한 또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종말론,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고난당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분 질문이 되거나 이해 안 되는 거, 예. 그리스도인들의 은밀성하고 네. 보이는 교회라는 그 두 가지가 상반되는 그렇죠. 보내본 얘기합니다. 이거 두 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그 경건은 보이지 않는 거죠. 내가 경건을 위하여는 기도, 금식, 자선하는 것은 정말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이 경건은 삶 속으로 결국 드러나잖아요. 나무는 뿌리가 보여요. 뿌리가 보이면 나무는 썩잖아요. 말라 죽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뿌리는 감추어있을 때 그 힘을 발휘하고 땅으로서부터 예를 들면 비컨대 큰 영양분을 섭취하듯이 경건은 오직 하나님에게 개체로 은밀한 있을 때 진정한 의미를 얻는 거지만 그러나 나무가 뿌리가 있다면 그것이 결국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듯이 결국 열매는 보일 수밖에 없다.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이 뿌리가 살아있고 살아있는 나무로서 우리에게 좋은 걸 준다는 걸 아는 거죠. 경건은 숨어 있어야 된다. 그러나 경건의 열매는 보일 수밖에 없다. 믿음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열매는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요 앞에 앞부분이 좀 역설적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역설이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안 보이는 거죠.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금식, 기도, 경건. 그 경건, 뿌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뿌리는 보이지 말라는 거죠. 사실 보이자마자 제가 뿌리 얘기했는데 말라버리듯이 내가 기도를, 금식을, 자선을 자랑하자 말자. 그 자선의 진정한, 뭐 예수님은 그걸 이미 상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지만 이미 상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자선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효력이 상실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랑하자마자, 보이자마자. 안 보여야 뿌리는 오히려 더 큰 열매를 맺어서 세상에게 보이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요 두 관계. 아마 뿌리와 나무 관계에서 보내본 그렇게 설명을 하진 않지만 제가 유추해보겠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참 좋겠습니다.
뭐 더 적절한 예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보인다 할 때 보이는 교회가 뭐가 보인다는 겁니까? 교회가 여기서는 교회의 몸이 보인다. 몸을 무슨 여러분의 몸을 몸이 보인다는 거야? 교회가 뭐죠? 건물은 분명히 아니죠. 건물이 보인다는 거 아니죠. 여기서 건물에 대한 1절의 말이 없죠. 뭐가 보이죠? 말씀은 들리고 성찬은 물론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성도들이 사귐을 나누고 세상들에서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모습. 그건 아닐까요? 그게 말씀이 어떻게 보이는 교회가 되는지. 예? 말씀이 어떻게 보이는 교회가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내 말씀은요.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유무상통화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세상과 하나가 되지 않고 이 세상에게 저항하면서 종말을 기다리는 삶의 그 질서와 삶의 형태를 통해서 세상과 다른 질적으로 다른 그리스도의 모습 삶의 스타일이 보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한 단계 더 진전된 말씀인 것 같고. 그건 진전된 말씀. 여기 지금. 앞에. 네. 네. 뭐가 있어요? 말씀이 어떻게 보이는 교회가 되고요. 그걸 설명해. 물론 여기 어? 그걸 설명해. 예, 뭐 여기는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 보면 육체적인. 말씀과 성례전이라고 했는데 성례전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면 앞부분 보면요 몸은 볼 수 있는데. 몸은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적인 인간을 요구한다. 육체적인 인간, 육체를 가진 인간 이런 의미에서 우리 육체적인 이 말을 썼다는 말은 육체는 보이잖아요. 어? 하나의 그러다는 너가 그러다는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물론 한 개별인 아니라 공동체로 구성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곧 보이는 교회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건데, 분명한 몸이다. 교회의 형태 안에서 분명하다. 근데 이게 아까 말대로 이 몸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라는 말을 보내버 하기 때문에, 말씀과 설교 가운데서 볼 수 있다. 성례전 가운데 볼 수 있다고 말을 하죠. 말씀은 우리가 듣는다고 그러지만, 말씀은 글이 보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은 살아있는 힘이고, 구체적으로 보이는 능력이지, 추상적인 관념은 아니니까. 그리고 성례전 텍스트에 보면 네. 맨 앞에 예수 그리스도 지장에서 공간을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286페이지 두 번째 그 파라프에 시작되면 높이 드신 주님의 몸도 교회 안에 보인다. 어떤 몸이 보이는 거야? 먼저 말씀의 설교 가운데서 보이죠. 이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말씀의 설교 가운데 예수가 몸이 말씀이 그 그리스도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을 취해서 그를 보니 언니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처럼 오늘도 말씀이 그리스도인을 취해서 보이는 육체적인 그리스도인 너를 보이게 하는 육체적 그리스도인으로 온다는 거죠. 네가 보인다는 거죠. 우리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보내프는 본다고 보내프는 본다고 말해요. 근데 몸이 보이잖아요. 육체가 보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성육신 하신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니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영광이 충만하더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보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어쨌든 몸을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가지시니까 이런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문제는 말씀이 우리를 인간 안으로 왔고 우리를 취했고 우리를 변화시켰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몸은 보이는 교회라는 말이죠. 어쨌든 육체, 몸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노래파가 보이는 교회를 제가 이해할 때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니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가 제가 이해할 때는 네. 근데 그 전에 구절을 보면 이 말씀에 설교가 있고 성례와 성찬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보는 거 구성이 지금 보이는 교회를 말하면서 네. 이제 말씀의 설교 가운데서 먼저 보인다고 말씀을 하고 네. 이게 88쪽에 가서야 세례와 성만찬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 교수님은 너무 그 세례와 성만찬 먼저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 말씀의 설교 가운데서 보낸다는 것은 개인 한 사람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인다 지금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저 앞뒤 부분을 다 종합을 하면요
한 구절만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틀로 보면 그리스도가 나를 취했고 신결전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중요하죠. 말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는 게 오늘 본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보니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데 286쪽 287쪽에 걸쳐서 전환된 게 그 설교가 마치 사도들의 증언처럼 교회가 그 말씀들이 증거가 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이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증거될 때. 그 이제 288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맨 마지막에 보면 이 가르침은 보이는 교회를 창조하다 그랬거든요. 네. 교회가 그게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보이는 교회를 말씀이 창조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때 몸이 보이게 되면 이제 가시적으로 표현하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렇죠. 말씀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보이는 교회를 만들죠. 교회는 말씀의 피조물이다. 말씀에 의하여 만들어진 교회. 그 교회는 보인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말씀이 인간에게 왔고, 인간을 접수, 인간에게 취했고,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몸을 또한 당신의 지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의미에서, 육체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그 몸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몸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왔고 우리의 형태 안으로 말씀이 제2의 성육신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성육신의 연속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와 비슷한 유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여기서 보인다는 말은 결국 우리 계획성도 우리 몸을 가진 우리를 지시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어요. 성례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창조되고 교회가 유지되기 때문에 말씀은 보이지 않잖아요. 성례전은 그때 하나의 사건으로 존재하지 먹고 나면 어디가 보이나요? 그거로 인하여 창조된 교회 아까 그 앞에 부분도 보이지 않는 경건과 교회는 또 보인다. 그때는 앞부분은 이제 이 선한 행동, 선한 행위, 보복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이런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의 선한 행위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당연히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앞부분에도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순종과 삶 속에서 보인다는 거죠. 단순히 육체로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인다는 것 이상으로 보네포의 나를 따르라 전체를 하나의 통으로 읽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내가 어떤 그 선교사님 돌아가셨는데 너들은 천국 가서 자꾸 보려고 그러냐 나는 지금 보이는데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안 보이잖아 내가 보이나요? 근데 믿음으로 보잖아요. 천지가 하나님이 창조 지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아나요? 믿음으로 안다 하는 것처럼 믿음도 하나의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인식의 통로잖아요.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이 보이고 이처럼 우리가 네 보이는 교회가 보네포가 앞부분에 마태복음 5장 초반에도 같은 제목으로 보이는 교회라는 그렇죠 했잖아요. 예예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를 나누면서 나오는 보이는 교회가 아 그건 아닙니다.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를 보네포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산위의 마을입니다. 경건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경건. 경건은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건의 훈련이나 은밀한 경건은. 그러나, 잘 모르겠는데, 네. 루터의 영향을 전체적으로 많이 보네포가 받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면에서요? 어떤 면에서요? 네. 성차 성만년도 그렇고, 뭐 그리스도의 루터가, 루터도 몸에 그리스도 인성을 더 성찬에서도 강조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 아니라 이미, 일단 성찬 그 성매정 가운데 이미 임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네. 아까 여기 말씀에서 그 육보론에 높이 들리신 주님의 몸도 교회 형태 안에서 보이는 몸이다. 네. 결국 이게 루터 속성의 교로 해가지고 결국 루터의 영향을 많이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아까 제가 중간에 얘기했더니 훨씬 루터적이죠. 칼빈 교회보다는 훨씬 더 루터적인 교회에 가깝죠. 네, 루터 신학교. 네. 그래서 앞에 이 마태복음 5장 16, 18절에서 보이는 교회와 이 제목은 지금 같게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그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같겠죠. 그때 살아계실 때 일체로 부르시던 그리스도와 지금 부활하시고 지금 말씀과 성례진 속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가 동일한 그리스도이시듯이 그때 보이는 제자의 교회와 우리 보이는 교회가 다른 교회일 수가 없지 않겠어요? 앞부분에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뒷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보여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앞에 이미 충분히 설명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어떤 삶들이 여기 보면 아까 말대로 산상설교에 나오는 구체적인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그런 선한 행위를 열매로 드러내어서 보여야 하듯이 우리도 그걸 여기서 보인다는 걸 여기서 말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반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보내버린 구체적인 순종과 가시적인 삶의 교회에 가시성, 효력성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지만 아직도 여기 있지 않고 어떤 초월적인 영역의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저 위에 계시고 우리는 그냥 하나의 정신 속에서 우리 성령 속에서 단순히 오시고 갔다 오시고 가시는 정도가 아니라 혹은 뜨거울 때 뭐 예수가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것 같고 차가 뜨겁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안 계신 것 같고 이런 감성적이거나 감정적인 그 신령주의적인 임재가 아니라 구체적인 임재 말씀이 왔고 성례전이 보이고 듣고 보고 마시고 그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귐이 일어나고 사귐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그 사람의 삶이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보인다는 것은 어두울 때 밝아야 보이듯이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를 때 보이는 겁니다. 똑같으면 안 보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인지 구분 못하듯이 그처럼 앞에서 산상설교에서 얘기한 구체적인 순종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게 보이기 싫어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빛은 그 자체로서 보이는 거죠. 아니 뭐 132페이지가 또 뭐예요? 132페이지 이 책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가시도 공동체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부패하는 부름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예수 공동체는 더 이상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다. 그렇죠. 근데요. 예.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말씀으로 형성되느냐 그걸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뒤에 나오는 거고요. 일단 여기는 근본적인 명제를 얘기하는 거죠. 빛은 보이잖아요. 그처럼 그리스도는 밤중에 빛처럼 보인다는 거죠. 산 위의 말처럼. 네. 제 생각에는 제가 이해한 거는 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신앙을 갖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게 보이는 교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게 뭡니까? 집단적으로 모인 게 보인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물론 모이는 것도 믿음이 형성되어 가는 거잖아요. 물론 모이는 걸 예. 그거를 지금 보네퍼가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아까 말대로 앞에 여기 보인다는 거는 결국 빛 보인다는 건 결국 나중에 사상설교를 위한 예비 해설이기도 해요. 그 모이는 것으로서 보이는 건 아니죠. 그들이 살아가는 유무상통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고난받고 십자가길을 가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보이죠. 그 사람이 우는 건 보이고 가난한 거 보이고 핍박받는 거 보고 매맞는 거 보이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에 여기까지 보네프가 다 지금 깨뚫고 있는 거. 하여튼 아까 말대로 예수께서가 몸으로 오셨으니까 몸도 보이잖아요. 몸을 가지고 몸을 따뜻게 하고 몸으로 가지고 사람을 구체적으로 하지 물론 정신적인 것도 위로가 안 되지만 아까 말대로 모이는 것, 보이는 것 그리스도의 몸, 육체 이것도 이미 보이는 것이에요. 가시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냥 몸이 가만히 동상처럼 서 있는다고 그건 그리스도의 빛은 아니고 그리스도의 참된 공동체는 아니기 때문에 몸이 행하지 않는 몸이 어디 있고 움직이지 않는 몸이 어디 있나요? 몸을 움직여주는 몸은 시체입니다. 몸이 있다는 그 자체가 행동이고 행동 자체는 어쨌든 몸도 보이지만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이런 선한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죠. 하여튼 그 정도로 합시다.
신나고 아주 깊은 핵심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수고하셨습니다.